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16일 수요일 선상TV의 특별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고자 춘향전에 나오는 암행어사 이몽룡 출두장면의 시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가 지금 썩어 문드러진 대한민국의 현실과 너무도 닮았기 때문에 아마 들어보시면 많이들 공감하실 겁니다. 검준 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방가요는 만성고라. 총누락시 민누락이면 가승고처 원승고라. 이 시를 풀이하자면 먼저 검준 미주는 천인혈이요, 검잔의 아름다운 술은 천인의 피요. 그러니까 검으로 된 잔의 그 아름다운 술은 천명의 피요, 피. 그 다음에 옥방가요 만승고라. 옥쟁반 위에 그 기름진 안주는 만백성의 원망소리다. 총누락시 민누락이면 촛불 눈물 떨어질 적에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가승고처 원승고라. 노래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더라. 이것이 탄간오리의 관료들의 행태가 전신만신 나라가 썩어빠진 그 현실들을 이 시가 잘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정권 지난 4년 11개월, 10개월 국민들에게 검잔 속에 담긴 이 아름다운 술을 천신만신 거짓말로 포장을 해서 5천만 국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고, 옥쟁반 위에 기름진 안주는 만백승의 원망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른 척, 아는 척조차도 안 했습니다. 촛불 눈물 떨어질 적에 백성의 눈물이 떨어지고, 초에서 눈물이 초가 녹아서 똑 떨어지면 그 눈물 떨어질 때 백성들의 눈물이 떨어진다는 걸 위정자들이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까마득히 모르고 저것들 세상만 좋다고 살아왔고, 노래 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 높더라. 수많은 국민들이 광장으로 몰려나와서 문재인 정권의 잘못을 꼬집고 대한민국 정치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원망, 아니 분노를 표출했지만 이들은 끝끝내 모른 척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시가 문재인 정권의 지난 4년 10개월에 불거진 온갖 권력형 비리와 각종 게이트,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 김여경 씨의 법화 논란, 성남 FC 후원금 의혹, 코로나 이후 피폐해진 국민들의 삶을 제대로 대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특별방송은 판소리 한판 또는 정치풍자, 그게 아니라면 세태풍자 한소리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시청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달리 뭐 이미 방송에서 딱딱하게 뭐 장하게 늘어나 봐야 다 고쳐지지 않을 그들만의 리그를 보는 것 같아서 이게 안 되겠구나, 세태풍자라도 한번 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몽룡의 저런 시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들려드리고 2022년
신 해경궁전에 나오는 이 세트를 하나 깔끔하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우고기 먹고 싶어 벅화 조금 긁었는데 왜 이렇게 닭다리요? 왜 이렇게 법석이요? 초밥 한번 먹고 싶어 10인분을 긁었는데 먹은 사람 찾아내라 왜 이리들 달달 복소? 해덮밥에 쌀국수는 거분 위에 긁어댔고 비상가일 재수음식 사모님이 원했는데 사모님도 나 몰라라 그분까지 왕오리발 미치겠네 미치겠네 복화땜시 미치겠네 거분 반서 밑장 빼기 타짜 같은 고급 기술 명품 스킨 바꿔치기 교체 기술 부렸건만 언론들은 비난폭주, 유튜브는 잘근잘근. 독하구나, 독하구나, 유튜브가 독하구나. 법카비리 녹취록을 7개를 까고 나니 국힘당은 야단법석, 더불당은 안절부절, 청와대는 나물나라, 대깨문은 반대소. 어찌하랴, 어찌하랴, 이 일을 어찌할꼬. 제명전법 안 통하고 영길 변명 확언되고 남국청내 기름 붓고 조국미에 똥볼 차니 어이할꼬 어이할꼬 거분남날 어이할꼬 오수 번개 막아서고 명수 진흙 막아본들 제인분노 안 통하니 헛사로다 헛사로다 민신 천신 폭발하고 하나님이 노하시니 지지우련 지지부지 비호감은 수직상승 5급 7급 안 먹히고 벅카로도 살 수 없는 삼구복병 나타나서 초석으로 괴롭히고 밤낮으로 꼬집는데 거짓불도 안 통하고 배째라도 안 통하니 눈 감으면 장꼬대요 보이는 건 서청대라 창경궁이 오라 한들 경복궁이 좋다 한들 꾸미로다 꾸미로다 벅카 한 장 잘못 긁어 인생 망조 코앞인데 갈 길은 태산이요 비리들만 쌓이노라 붉은 딱지 대장동은 조석으로 괴롭히고 5급 7급 빵스 밑장 밤낮으로 괴롭히니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숨을 쉰들 편하겠소 대장동을 청산해야 마음 편히 숨쉴 텐데 성남비리, 벅화비리, 숨통까지 쪼아대니 뻔뻔함도 안 통하고 거짓말은 들통나니 끝이로다, 끝이로다. 가고 싶은 청기와는 천리먼 길 처만친데 가기 싫은 서청대만 눈앞에서 알짱알짱. 어이하노, 어이하노, 이 팔자를 어이하노. 자, 오늘 들려드린 해경궁전 좀 미약함은 있습니다만은 그 나름대로 아마 국민들이 들어보시면 조금은 위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도대체가 양심은 어디로 갔고 진실이 드러나도 그것조차도 아니라고 잡아떼는 사람들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변학도가 필요한 것인지 암행어사 이몽룡이 필요한 것인지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날 그 사람이 누구일지 변학도가 나타날지 이몽룡이 나타날지 오롯이 그것은 우리들의 몫이 됐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